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example 2 9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어디에서죠? at present time까지 현재 시절 현재 자 시대 시절에 자 rainfalls가 주어네요. 강우 자 강우인데 in subtropical Africa까지 아열대 자 아이온 우와 아열대 아프리카는 자 is markedly는 표시되어지게죠. 눈에 띄게. 자, 그 다음 시즌얼이 형용사로 썼어요. 비동사 뒤에. 자, 시즌얼은 계절적. 계절적이고. 자, 주어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아까 rainfall이었죠. 이 강우는 또 3인칭 단수 follows. 따르는데. 그래서 동사 보시면 강우, 단수 1번. 일단 강우, 단수 2번 썼죠. 자, 이 강우량은 따르게 되는데 yearly. 1년 단위 주기. 1년 단위의 주기를. 저 of Africa monsoon. 저 monsoon은 이거 뭐 유명한 아 뭐라고죠? 장마철. 아프리카의 장마철을 비 한참 내리는 기간이에요. 자 during the northern summer까지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그럼 northern은 북쪽 여름 동안. 자 the land 또 주어네요. land인데 자 in the interior of the continent까지. 자 interior은 내부죠. 내부 그 다음 대륙 자 대륙의 내부 부분의 땅들은 is heated 수동 heated up까지 들어갑니다. heat up 자, 올라가게 된다. 자 그 다음 attract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실제 주어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이끌면서 지가 뜨거워져서 이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moisture laden은 수분이 들어간 아 수분이 들어있는 자 laden 놓여진이죠. 자 공기를 자 from the equator 적도 대서양 자, 대서양에는 적도로부터 자 this 이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구름을 이끄는 것 자 하면은 어떤 구름이냐면 수분이 있는 구름이죠. 자 적도로부터 수분이 있는 구름을 이끄는 것은 결과가 되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빈칸 넣기로 abundant rainfall이 되겠죠. 수분이 많은데 서버너트는 풍부한 강우량 자, 풍부한 강우량을 이끌게 되는데 자, in western 서쪽에 그리고 중앙의 region 지역인데 subtropical 아까 나왔듯이 아열대죠. 아열대 아프리카에 자, in eastern Africa 그러면 동쪽 아프리카에서 rainfall 강우량은 is always 빈도부사죠. BD, 조디, 이라베 우리 빈도부사 비동사 뒤에 썼습니다. 자 항상 much 비교급 강조구죠. much, even, still, far, a lot까지 비교급 훨씬 더 적다. 자 왜냐하면 접속사 썼고요.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자 we would expect owing to the greater distance 아 이렇게 썼네요. 자 왜냐하면 in addition reduction은 in addition to부터 볼게요. in addition은 덧붙여서 자 감소 자, 감소란 말은 여기서는 강우량의 감소겠죠. 자, 강우량의 감소에 덧붙여서 we would 여기 아니죠. 자, 우리는 아마도 expect 동사 원형 조동사 자, 기대하는데 owing to the greater distance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들어가요. which the cloud have traveled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owing to는 뒤에 구 들어가는 때문에 because of랑 똑같아요. greater distance 거리, 먼 거리 때문에 자, 그 다음 위치가 받아주는 앞에 나오는 거리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예요. 자, 어떤 거리냐면은 구름이 have to 동사원형 여행해야 되는 먼 거리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듯이 라는 뜻이에요.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자, 거기에는 mountain barrier 산 장벽 자, 산으로 된 장벽이 있고 또 그 다음 위치가 맞다는 건 이 장벽은 단수 동사 자 막는데 댐이 말하는 건 아까 복수 형태 클라우스 밖에 없죠. 여기서는 자 구름들을 저 prevent A from B로 썼겠죠. from 전치사 뒤에 명사 자 B 도달하는 것을 막는데 이 지역을 아까 이 지역은 어디였죠? 아까 이스턴이죠 여기 그래서 이 지역은 동쪽 아프리카에 오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강우량이 훨씬 적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이 가장 꼬여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저요 문장을 주관식으로 낸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은 쭉 꺼놓고 외워주시라. 못 외우면 한 10번 정도라도 읽어보시라. 자, 그 다음 4번이 답인데요. 자, Mountain Barrier 하면 산의 장벽인데, Of Coast 해안 지역의 해안 장벽들은, 자, 또한 Great 커다란 장애물, 자, Obstacle인데, 저 to 누구의 Commercial 상업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 지역이에요. 동쪽 지역이었죠. 자, few trading center, 몇몇의 무역 센터들은 barely는 꽤, prosperous는 번영하지만, 포항하지만, 번영하지만이죠. 자, but, 그러나, 자, their business, 이 지역의 사업들은 much limited 수동, 훨씬 더 제한되어져 있는데, to the south, 남쪽에. 자, 여기서는 갑자기, 자, trading center가 나오면서 사업적인 예분, 우리는 기후적인 지금 측면을 보고 있어서 강우량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사업의 번영을 갑자기 마운틴 배리어로 묶고 들어왔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in winter, 겨울에 atmospheric 하면은 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Atmospheric. 대기의 순환. 자, 대기의 순환이 reversed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reverse는 역전되어지고 차갑고 마른 바람들인데, 자, from the northeast 북동쪽으로부터의 바람들이, 자, 복수 동사 blow over, 불어온다. 자, 불어오는데, the whole of the region, 전체 지역에. 자, 그래서 아열대 기후는 어떤 지역은 이렇게 문순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산악 등성이 때문에 강우량이 적고, 왜 그런지 아열대 기후의 특징에 대한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아열대 기후의 특징.